0335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세종공업입니다. 세종공업의 테마는 탄소 배출권 로봇 수소 연료전지 수소차 자동차 부품이 가 있습니다. 세종공업 은는 동사는 자동차용 배기계 부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주사업으로 영위. 주요 제품으로는 자동차용 소음기, 배기가스 정화기 및 기타 자동차 부품이 있음. 주요 고객은 현대 / 기아이며 현대자동차의 국내 점유율을 기준으로 공급 비중을 적용하면 약 27%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함. 2009년 현대 기아의 품질 5스타 최상위 등급인 그랜드 품질 5스타를 현대 기아 협력사 중 최초로 인증받음. 기업 개요 대시 자동차용 소음기, 머플러 및 배기가스 정화장치, 컨버터의 생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며 울산 북구 효자로의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생산 제품의 전량은 현대 / 기아에 납품하며 주요 원재료인 철강제 및 컨버터 촉매류 등을 현대 / 기아로부터 사급받아 생산하고 있음. 대시 세움, 아센텍, 시종 아메리카, 염성 세종기차 백원유한공사, 북경 세종기차 백원유한공사 등 국내외 다수 종속기업을 보유. 재무 대시 국내 및 아시아향 주요 제품 수주의 감소와 유럽 매출 정체에도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매출이 확대된 바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신장 대시 유연가율의 상승으로 판매비 부담 완화에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되었으며 외환 관련 수익 확대 및 지분법이익 발생. 금융수지 개선에도 순이익률 하락 대시 반도체 부품 공급 완화로 주요 시장에서의 수주가 확대되는 가운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수주 확보로 외형 성장 및 수익성 개선 또한 기대됨. 2022년 10월 21일 기준 장마감 세종공업의 시가총액은 124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세종공업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698위입니다. 세종공업의 상장 주식수는 2782만 904순 한 주입니다. 세종공업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세종공업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6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28.4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30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4,81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70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29배. 15,20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2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32번지억 원, 마이너스 62억 원, 마이너스 4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9번지억 원, 마이너스 219억 원, 마이너스 108억 원입니다. 세종공업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92번지 88%이고 유보율은 2788.57%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13.12이며 전일 대비해서 4.97-0.2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4.48이며 전일 대비해서 5.96-0.8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종공업의 2022년 10월 2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47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530원보다 5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579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종공업의 종가는 4,475원이며 주가가 세종공업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종공업의 종가는 4,475원이며 주가가 세종공업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4%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세종공업은 는 거래량 73,348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37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골드만에서 8,546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7,908주, 키움 증권에서 7,148주, 유한타 증권에서 6,532주, 신한금융투자에서 5,89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4,591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7,178주, NH투자증권에서 6,520주, 유한타증권에서 6,507주,
삼성에서 5,30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9,304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089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탄소 배출권 관련주 세종공업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